전체 욕했는 1차 듀얼 토너먼트. 거기에서 박영민과 이재동이 만났어요. 왜 이렇게 빨리 만났는지. 사리그 3위 그 대결에서 만났어도 아깝지 않은 선수들인데 말이에요. 자, CJ에트스의 박영민입니다. 지난 시즌 프로토스 가뭄에 반비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프로토스의 기대주 역할을 했던 박영민 선수인데, 말씀해 주셨듯이 팀 동료 마재윤 선수에 의해서 가속이 좀 줄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성량 내야죠. 네, 그리고 윤영태 선수의 승리, 그리고 윤영태 선수의 그런 강력한 플레이에 분명히 어느 정도 고무받은 바 있을 거예요. 네. 자, 상대는 르카포즈의 이재동입니다. 프로리그만의 이재동이 아니다. 개인 리그도 접수한다. 이렇게 희망찬 첫 본선이었는데 하필이면 정말 죽음의 조에 속해서 승마를 봤습니다. 자, 프로토스전으로는 사실 본선 리그에서 첫 번째 대결이거든요. 박영민이 상대예요. 자, 박영민과 이재동의 롱기니스 2에서의 대결. 과연 어떤 선수가 1승을 챙겨갈지 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박영민과 이재동의 첫 번째 대결이에요. 박영민 선수는 3시입니다. CJ 엔토스, 박영민 프로토스. 자, 그리고 11시 르카포즈 이재동 선수의 좌우 진영이죠. 네. 공교롭게도 좀 전에 그 세 번째 경기가 같은 맵이다 보니까 같은 맵에서의 저그 프로토스 경기를 연달아 볼 수 있고 또 비교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예, 위치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말씀하신 대로 바로 더블랩을 할지 뭐 예, 그런 식으로 좀 초반부터 비교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재동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토스전이 공식전에서 첫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프로토스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것도 또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 어느 정도 뭐 제한된 데이터나마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재동 선수는 프로리그에서는 2승 2패 프로토스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비공식 그 어떤 예선 포함한 리그에서는 6승 1패로 매우 이제 높은 승률을 보였는데 프로리그의 2승이 8-1로 맵에서만 박정석, 박종수 선수한테 이긴 거고 2패는 아카디아에서 서기수 선수 그리고 러시아워 3에서 윤용태 선수한테 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상 맵에서의 물량형 선수들에게 아주 많은 데이터는 아니지만 조금 약한 모습을 이재동 선수가 좀 보이는구나 예, 이런 느낌을 조금 받을 수가 있었고 바로 이 롱기누스 맵에서도 롱기누스 1에서는 윤영태 선수, 조금 전에 그 윤영태 선수예요. 한번 이겼습니다만 2에서는 또 윤영태 선수에게 졌어요. 네, 네. 그렇군요. 자, 윤영태 선수에게 졌던 러시아워 3의 경기 뭐 이제 거의 1년 다 지났는데 네, 물론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이제 그런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난 만큼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죠. 그럼요. 자, 이재동 선수는 앞마당 가져가고 있고 박영민 네. 선수 정찰 그쪽에 더 보지겠죠. 됐습니다. 그렇죠. 역시 네. 그러네요. 보지 네. 더블랙 가겠는데요. 네, 이렇게 정찰이 되었으면은 그렇죠. 노 캐논에 캐논 없이 바로 더블 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바로 프로브 미네랄 물고 조금 전 경기와 양상이 거의 같은 거죠. 현재까지는. 네. 자, 박영민 선수는 사실 이재동이라는 상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 얼마든지 뭐 그런 거는 개의치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박영민 선수는 이 롱기누스에서 박태민 선수한테 왜 지난 시즌에 박태민 선수를 이기고 마재윤 선수한테 졌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외에 서바이벌 리그에서 임동혁 선수를 이긴 기록까지 2승 1패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롱기누스 특히나 박영민 선수 스타일과도 어느 정도 맞는 맵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맵은 자신이 있을 것 같은데 이어지는 네오 아카노이드가 박영민 선수가 마재윤 선수한테 완패했고 비방송으로 열린 오르기 결정전에서 삼성전자 박성준 선수한테도 졌어요. 네. 그 이전 2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카노이드를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드시 예. 예, 1경기를 잡아서 선순환 법칙에 어떤 후광이라도 좀 얻어야겠죠. 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박영민 선수가 일단은 꼭 잡아야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프로브로 끝까지 꽤 오래 정찰을 하고 있죠. 지금 상황은 그 좀 전 경기와 위치만 다를 뿐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저기가 하나 멀티 더한 거 하며 프로토스가 게이트 그리고 나서 캐논 만들고 멀티 돌리고 있는 상황까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네. 이재동 선수가 분명히 좀전 경기를 봤을 거란 말이에요. 박명수 선수가 어떻게 했는지도 지금 머릿속에 네. 있을 거고 박영민 선수는 더 머릿속이 복잡할 수도 있겠죠.
예, 만약에 이렇게 플레이하면서 원래는 윤영태 선수처럼 하는 걸로 이렇게 만약에 박영민 선수가 짜왔는데 윤영태 선수가 그렇게 한 걸 보고 나도 똑같이 안 될 것 같은 네. 자기 소신을 지켜야 돼 항상 네. 갑자기 즉석에서 뭐 흔들리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경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거나 이재동 선수는 예, 이 경기 아카노이드에서의 토스전을 자 엄청나게 자신 있어 하고 있는 관계로 그렇죠. 바로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하면 이재동 선수는 선순환 법칙의 후광을 한 경기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고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네요. 예. 예. 굉장히 지금 자신 있게 경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뭐 하나쯤 내줘도 하고 얼마든지 예,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니까요. 자, 해체 4개째까지 본진에 더 늘리고 있는 이재동이에요. 네로라는 프로토스들 상대로 어떻게 오영규 선수한테 연습 많이 했을 텐데 뭐 아카노이들은 거의 다 이겼다니 뭐 말 다 했죠 이재동 선수는요. 그럼요. 자, 박영민 선수는 스타게이트가 본진 쪽에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어요. 야, 저 프로그는 끝까지 네. 예 정찰병 쉴드는 계속 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 저글링은 아까부터 저 프로부터 쳐내기는 친구예요. 아 예, 예. 아직도 임무 완수를 못했군요. 좀 예. 상대적으로 대만. 좀 무능해 보이네요. 그러네요. 드디어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 드디어 잡는군요. 예, 다른 친구들 드론이 도와줬어요. 그 저글링이 그 저글링이 저글링만으로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드론이 가다 일하다가 너네 뭐하냐 하면서 길을 막아줬기에 니네 예. 이것도 못하냐. 예. 네, 근데 꼭, 지금 그런 예. 웃고 떠드는 와중에 이 꽃두를 여는 쓰리의 철이 땡이드라 빌드를 네, 이동 선수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 때로는 스스로 바보인 척하는 것도 네. 위기를 벗어나는 네. 길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 일부러 바보인 척하느냐고 그러고 못 잡은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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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은 더욱더 강력한 게 뭐냐면 스리의 철이 네. 땡이드라가 아니라 해철이 4개입니다 현재. 맞습니다. 네. 저그 역시 이 맵은 일단 본진의 미네랄이 많은 맵이에요. 자, 커세어 나와서 일단 쑥 한번 프로브와 네. 그렇게 스스로 딱 프로브 어쨌든 보여주진 않았습니까? 자기의 본심을 네네 네, 프로브가 마치 그 초안제에 나오는 한신처럼 말이죠. 바보같이 행동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야.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커세어가 봤죠. 자, 이거 이재동 선수가 히드라 모으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됐어요. 너무 비약적인 그런. 어쨌든 그 프로브가 결과적으로는 땡이드라를 못 봤다라는 거 타이밍을 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럼요. 예, 스토리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해요. 저는 즐거워요. 중선대원군 이야기도 하죠, 우리. 자, 이제 요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자, 본진 쪽에 게이트웨이. 그러면서 드론 하나는 더 멀티 쪽에 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런 식으로 땡이드라 형태로 더블한 포토스를 공략하는 플레이를 하더라도 저글링들도 이럴 때 함께 싸워주면 진짜 막 강력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어쨌건 바리케이드 형태로 지어져 있는, 게이트웨이를 사거리 밖에서 제거를 하겠다는 생각인가요, 그냥? 멀티 더 늘리고. 예, 네. 더 가져와요. 충분히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네. 아우. 안 맞을 줄 알았죠. 여기 이만 딱 먹이면 이제 물꼬를 주는 거죠, 프로토스도. 그렇죠.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무서워지는, 어떻게 보면 윤혁수 선수보다 양이란 면에서는 더 무서워지거든요, 지금. 네, 게이트웨이 6개까지 늘려놓고. 거세어를 하나 거친 단계가 아주 좋았어요, 박영민 선수에게는.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간 게, 땡이드라로부터 좀, 시간을 벌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정 선수 작전을 바꾼 거 아닙니까? 네. 내가 누르고 이거는 지금 만약에 야 게이트웨이 늘리는 거 네. 보세요. 템플러만 없었으면 네. 저글링들이 앞에 뭐 캐논 좀 맞아주고 이러면서 히드라가 사거리 이용해서 캐논만 딱 제거하고 저글링 히드라가 함께 뚫립니다. 근데 템플러가 지금 사이스톤이 개발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 번 쓸 수 있는지 두 번 쓸 수 있는지 이런 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저 정도 병력으로 들어가는 게 저구도 지금 무섭거든요. 그럼요, 네. 그럼요. 자, 그러니까 이재동 선수도 조금 여지를 보는 거예요. 자, 본진 쪽에 스파이어 올리고 있고 러커 준비되고 있어요. 확 뚫는 플레이 해봤다가 만약에 사이닝 스톰 쫙쫙 맞으면서 쭉 전멸하고 오히려 쫙쫙쫙 밀릴 수도 있으니까 멀티 하나 더 하고 있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일단 연탄 조이기로 버티자. 네. 지지겠죠? 네, 한 대 딱 때리고 빠졌습니다. 네. 저 러커는 네, 약간 이거는 예. 요즘 이상한 거 많아요. 자, 그럼 맞을 질러 때 나와요. 질러 나와요. 질러서 이렇게 양쪽을 때리는데 한쪽 칼로만 맞았나요? 하나만. 아, 애매한데요. 네, 벌써 뭐 방어비 돼 있다든지 네. 이것도 아닐 것 같고. 네. 진짜 한쪽 칼로만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공업인데요, 게다가. 네. 아니, 원래는 스톰 쓰고 한 대만 때리면 죽거든요, 질러지. 네.
이상한 거 많아요, 요즘. 예, 벌초가 세대 때려도 안 죽는 프로브가 있지 않나. 예. 자, 커세오는 뭐 임무 계속 하고 있고 이재동 선수의 병력들은 네. 계속 박영민 선수의 입구 쪽으로 아, 모이고 있어요. 네, 지금은 파일럿 하나도 만들었지만 공간이 필요 하나도 있어야 됐기에 근데 파일럿 하나 끼고 게이트 진짜 많았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왠지 그거 하나만 깨면 이길 것 같은 느낌 정도였어요. 맞아요. 예, 훌륭한 연탄밭이라 하기에는 오버로드 속도 업그레이드 해놓고 옵저머를 잡기 위해서 스커지가 대기하고 있는 것까지는 되게 좋긴 한데 일단 러커 숫자는 아직 조금 부족해요. 네. 자, 앞에 있는 건 하나만 쳐도 잡힐 수 있고요. 옵저버를 좀 잡아줘야죠. 아직 옵저버가 나온 거를 모르나요? 오버로드 말이 있대요. 그리고 또 오버로드가 없어도 드래곤이 와가지고 러커 때리고 있는데 지금은 네. 네. 요 조금 전까지는 네, 러커 공격한 거는 스톰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자, 지금 스톰으로 지금은... 히드라들이 달려 들어갔어요, 지금. 그러게요. 자, 결과적으로 히드라들이 깜짝 놀라서 뒤쪽으로 빠집니다. 스커지로 옵저버만 한 두어 차례만 잡아줘도 시간 많이 버는 거거든요. 그럼요. 자, 이제 병력대 계속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는 박영민이고요. 네, 박영민 선수가 이렇게 플레이해주면서 이재동 선수의 멀티 지역에 스톰 샤워를 가질 수도 있는데 일단 오버로드를 잘 뿌려두기는 오버로드 뿌려둔 곳으로 셔틀 이동을 하네요. 전 보겠네요. 자, 이제 슬슬 진출을 하죠. 박영민도. 네, 옵저버 타이밍 놓쳤어요. 네, 자 오히려 다른 쪽으로 딜러들을 내려놨어요. 일단은 이게 진출을 해버렸는데. 그러게요. 지금 포스 명령이 워낙 막강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좀 전에 한방 러시가 그러니까 윤용태 선수 이거는 예, 셔틀을 못하고 있나요? 예. 내렸죠. 자, 셔틀, 질러 지금 예, 내렸어요. 예, 셔틀은 다른 쪽에 질러 내기 내렸고요. 아까 내렸던 셔틀이군요. 자원적으로는 충분한 확보를 놨기 때문에 이 러시만 한번 막아주고 프로토스의 멀티를 저지하는 그런 플레이를 해줘야죠. 자, 프로토스의 질럿들 슬슬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예, 어느 정도는 득점을 하겠고요. 예, 소수의 질럿을 잡기 위해서 예, 저그가 많은 병력을 보내진 않네요. 저기에 되게 많은 병력 할애하면 이 한방 못 막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예. 자, 박영민의 한방이 드디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두 마리 보낼 건 아니죠? 아까 여섯 마리인가 갔었는데요? 예. 이건 아니죠? 예, 이상합니다. 뺐나요? 네 개를 뒤쪽으로 뺐었나 보네요. 부대 지점 엉켜가지고 부대 지점 엉켜가지고 여섯 마리 보냈는데 원래 대부대에 속해 있던 히드라라서 그렇군요. 원래 어택 당하면 그게 또 불로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히드라들이 또 와 각기경 포스를 가네. 이게 웬일입니까? 자, 이거는 좀 잊지 말아야 될 피해인 것 같아요. 이재동. 네, 이재동 선수 좀 럭커로 버티는 시간, 좀 더 시간을 벌지 못해서 좀 약간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영민의 주력 부대. 아직까지 맵 중앙에 있어요. 자, 왼쪽으로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죠? 끝까지 잡고 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질럿들은, 일렬로 잘 싸웁니다. 빈집이라도 한번 이러고 있었던 저글링들이 그냥 추가적으로 한 타이밍, 한 회전 돌아가고 생산대에 나온 질럿이 이만큼이야? 이러면서. 자리 잡고 싸우는데요. 포토스 병력 한 방이 이렇게 세거든요. 자, 이거 9시 멀티를 지키기 위한 여기 교전에서 밀리면 이재동 9시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막아야 돼요. 여기는 네, 옵저버도 굉장히 지금 잘 지켜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재동 선수 역시 많은 자원을 지금 확보한 만큼 기회도 많네요. 지금 계속 오니까 네. 와, 질러 더 충원됐습니다. 네, 포토스가 하나 더 멀티만 하면 포토스 안정권으로 가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좀 팽팽하게 속으로 해주고 있는데 캠플러 하나 더 왔어요. 아니 저그의 진영에서 중심에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저그의 이 본진과 앞마당 등등 모여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계속 싸움이 펼쳐지는데 저그가 밀리면 안 되죠. 그럼요. 예. 중간에 그 질럿 네 마리도 많이 힘든 겁니다. 지금 핵심적으로 돌아가야 될 멀티 하나가 프로토스 공이업까지 됐고요. 네, 해처리 두 개는 더 늘렸을 타이밍을 놓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드론 흔들린 것 때문에. 네, 이재동 3 챔버까지 돌리면서 지금 공방 1업씩 업그레이드가 되긴 했습니다만 다시 아웃 쪽에 빨간 옵저버였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동 선수가 자기 집 앞에서 계속 싸우면서 밀리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밀리는 건 완전 진 겁니다. 최소한 조금씩이라도 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프로토스가 더 추가 멀티를 할 수 있는 곳에다가 어떤 특공대라도 파견할 수가 있는거든요. 그러면서 저그가 어떤 기동성과 회전이 빠르다는 측면을 극대화해서 이겨야 되는 건데 야금야금이라도 큰 부대 간의 싸움에서 저그가 점점 밀리면은 토스의 추가 멀티를 저지를 못해주게 되면 이건 그냥 밀리는 거예요. 아까 윤혁태 선수와
박명수 선수의 경기처럼. 그럼요. 자, 이재동은 그렇게 순식간에 밀리는 그런 그림은 만들지 않아야 돼요. 디팔로 마운드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좀 다른 그림이라면 이재동 선수는 지금 최종 태클까지 다 올라갔다는 점이에요. 아, 이제는 근데 저글링으로 다행히 봤네요. 이거 예, 어떤 멀티 지역에 예. 이것도 히드라 독이 달라오고 이러면 안 되죠? 이거 많이 와야 돼요, 지금. 아, 템플러 내렸어요. 질러 타나라. 아, 이거 템플러 독입니다. 괜찮죠, 지금? 아, 내려야죠. 일단 셔틀 여기까지는 요격. 그 사이에. 그렇죠, 그렇죠. 이런 네, 플레이가. 미네랄 머티, 저글링 공격. 네,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반드시. 네. 예. 지금 양쪽 다 해볼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멀티 하나 저렇게 깨고 빠지는 게 아주 타격이 커요. 그럼요. 박영민 선수는 9시 멀티 계속 두드렸습니다. 결국 해처리 파기까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 드론 줄여주는 거는 저거는 박영민 선수 득점이긴 득점입니다만 저거는 최소한 해줘야 되는 이런 거고 박영민 선수는 해처리를 깨고 빠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어떤 일꾼들을 서로 간에 충원하는 이런 속도를 생각을 해봤을 때 다수의 해처리를 갖고 있는 저그는 들어오는 자원만 받쳐주면 금방 보강을 네. 합니다. 그게 또 저그도 예. 업그레이드 꾸준히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디파일러까지 확보하게 되면은 해볼만 하죠, 지금. 저글랭 공일업에 방위업까지 되어 있어요. 네. 하이브 단계 부터라고 요즘 포스전 하이브 단계 부터라고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박영민 선수 물론 한 덩어리가 갖고 있긴 있습니다만 저그에 비해서 그 덩어리가 프로토스가 커지는 게 점점 막 이런 느낌까지는 아직 아니거든요. 아, 그러나 박영민도 네. 병력상으로 보면 둘 다 할 만해요, 지금. 네, 네. 지금 모아놓은 덩어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박영민 프로토스 공이업에 방위력까지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연탄밭이라 그러더라도 럭커끼리만 있다 갓게임퍼 당하는 거 안 좋아요. 예. 자, 결과적으로 3개 이렇고요. 자, 그러면서 앞마당 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박영민, 뒤쪽에, 다크솜까지 찾았어요. 아니, 저기다 다크솜 뭐하러 지금 플레이그를 원래 기다리려고 했던 건데, 네. 다크솜이야, 나서 공격할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캐논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아니, 근데, 스톱이 쫙 떨어지고 네. 있는 그 위에다 다크솜 치면 지금은 진짜 의미 없죠. 맞아요. 자, 급하니까 일단은, 어떻게든, 순전 병력이 드래곤 위주라면 모를까? 질럿들도 있는데 말이죠. 그냥 여기서 끝장을 보나요? 그러게요. 박영민의 기세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 방이 무서워지는데요. 야, 여기 멀티 내주게 되면 야, 박영민 미네랄 멀티 내준 것과 그림 달라집니다. 디파일러 확보했기 때문에 힘을 받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디파일러 쓰는 게 무색하게 돼버렸어요. 네. 진짜 요즘은 무슨 그 아콘 위주에다가 드래곤 이러면은 저 닥섬이 정말 큰 힘을 발휘하는데 아주 업그레이드 잘 되어 있는 질럿들도 꽤 있으면 닥섬은 거의 필요 없고요. 그럼요. 자, 본진 네. 주요 건물들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네. 저글링이 압도할 때, 압도하거나 좀 더 많을 때 얘기죠. 질럿만이라도 압도할 수 있을 때 얘기인데 지금 질럿을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저그가요. 자, 그래도 질럿 숫자를 많이 줄여주기는 했고, 자, 문제는. 계속 가요. 질럿들 보관되는 거 보세요. 그렇죠. 쭉쭉 네. 달립니다. 게이트웨이가 몇인데요? 거기 네. 템플러까지. 문제는 주요 건물들이 여기 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해처리밖에 없어요. 프로토스의 본진은 저 하염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의 끝에 있는 저 곳인데 거기서 달려오는 질럿들이 보강되는 숫자가 더 많으니 확실히 롱기누스에서 오늘 프로토스의 한방 제대로 볼 수 있는데요. 저 많은 수의 질럿들이 드론을 해집을 때 그 얼마나 느낌이 있겠습니까? 신난 거죠. 네. 이용 선수가 신나서 그냥 럭커밭으로 질럿들을 던진 거. 여기 스톱. 네, 못지 않은 그런 좋은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자, 저그가 점점 본진도 잃고 앞마당도 잃고 남은 곳은 자원체 두 곳에서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언제 프로토스 병력이 들이닥칠지 몰라요. 네, 지금 뭐 예선에서 저그들에게 좀 많이 패하고 눈물 흘리면서 떨어졌던 많은 그 예선 그 아직까지는 예선 그 프로토스 선수들 네, 오늘 윤혁태 선수와 박영민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반성도 좀 많이 해야겠네요. 네. 네, 롱기누스 팀에는 프로토스 이렇게 불리고 보이지 않습니다. 지지. 네. 롱기누스에서 프로토스의 기록이 오늘 두 개가 더 추가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롱기누스 2에서는 이제 8-3으로 프로토스가 저그를 공식 경기는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윤영태, 박영민 선수가 오늘 정말 프로토스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역시 프로토스의 한 방은 아주 무섭고 뜹니다. 자, 박영민 선수가 이재동 선수를 첫 경기 유리한 면에서 잡아내면서 1-0으로 앞서가네요.